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날 촬영감독 박정훈을 만나러 왔다. 정훈은 이곳 광주에서 촬영 중이다. 촬영장에서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싶었으나 하필 오늘은 쉬는 날이다. 데이터 또 어때? 그는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을 만끽하고 있다. 커피 한잔 할래요? 광주는 육전이 맛있습니다. 산들이 우리 딸 산들이 뭐 먹어? 카메라 영화 박물관 영화인으로서 왔어. 광주에 와서 어? 안 갈 수가 없지. 휴일에도 가정의 평화와 카메라에 열정을 쏟는 박정훈이다. 머리는 이해되시죠? 네네. 사진에 걸리는 기원전 4세기로 갑니다. 이런 것들 잘 안 배우셨죠? 아, 몰라요. 네. 저 전혀 모르니까 선생님.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무브먼트가 되죠. 야, 뭐 보이는지 알아? 수업은 2시간이 지나서 끝이 났고 촬영 감독의 휴일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촬영 감독이 눈을 떠서 처음 하는 일은 뭘까? 비트코인을 확인한다. 움직임이 없는 걸 보니 마이너스 난 모양이다. 현장에 도착한 정우는 제일 먼저 촬영할 것들을 꼼꼼히 체크한다. 스태프들이 하나 둘 도착하고 조명 감독과 오늘 촬영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평소 TMI에서 볼 수 없는 믿음직한 촬영 감독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장 편영화 촬영 현장을 따라가 볼까 한다. 세상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김희정 감독님과 함께 김일한 작가의 원작 소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찍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개봉 전이라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 촬영장에서는 감독과 촬영감독의 소통이 원활해야 현장 진행이 수월히 진행된다. 더 좋은 장면을 만들기 위하여 감독님과 의견을 주고받는 정우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요, 감독님? 네. 저기 밖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커튼이 여기서 얼굴 보여주고 현장 스태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보시다시피 현장이 바빠서 말을 걸 수 있는 틈을 찾지 못했다. 보고 있는 실내 씬의 특징은 조명으로 밤낮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액션! 사실 정우는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소품을 먹으면 재수 없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정우는 모든 작품에서 소품을 먹었다고 한다. 현장에 있는 촬영감독 박정훈의 모습을 보니 조금 낯선 것은 기분 탓일까.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스태프들의 노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한 장면들이 모여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오케이. 컷. 컷이야. 컷.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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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현장에 땀 흘리는 하루가 지나간다. 결국에 후반 작업에서 색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우는 오늘 했던 촬영을 복기하며 촬영 일지를 기록한다. 필빈 조절로 약간의 그 푸른기를 빼고 세트가 아닌 실제 공간에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비록 촬영은 끝났지만 그의 촬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컨트롤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촬영 감독 박정훈의 촬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